시작하겠습니다. 자, 저희들이 지금 이제 올해 4월에 들어서 공부하고 있는 내용이 가족의 과업 4가지라고 하는 이걸 공부하고 있는데요. 크게 봐서 가족 자신과 관련된 과업에서 제가 가족 자신의 삶을 돌보기, 희망을 간직하기, 그리고 당사자와 관련된 과업에서 가족 환자 관계 개선, 수용과 지원, 이렇게 구분을 해뒀는데요. 저희가 지난 이제 지난 2주간 공부했던 것이 가족 자신의 삶을 돌보기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간단하게 제목만 환기하자면 첫 번째, 자신의 개인 생활을 정상적으로 유지한다. 두 번째, 자신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유지한다. 세 번째, 자신의 감정을 인정하고 표현한다. 네 번째, 자신의 무력함을 인정하고 받아들인다. 자신의 한계를 인정한다. 그리고 다섯 번째, 가족 교육과 자조 모임에 참석한다. 여섯 번째, 일급수 가정을 만든다. 가족이 합심하여 서로 협력하고 역할을 분담한다. 제가 이렇게 여섯 가지로 구분해서 가족 자신의 삶을 돌보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은 이제 희망을 간직하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또 시간이 되면 가족 환자 관계 개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희망을 간직하기인데, 이 희망을 간직하기라는 요 항목은,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 이 가족 자신의 삶을 돌보기의 하위 항목으로, 아까 여섯 가지로 이야기를 했는데, 그 하위 항목으로 넣어서 말씀을 드려도 되고, 따로 말씀을 드려도 되는데, 요거는 이제 넣어서 이야기하려고 제가 번호를 7번 붙였던 게 수정이 안 되고 그대로 들어가 있네요. 그래서 요, 가족 자신의 삶을 돌보기 하위 항목으로 넣어서 말씀을 드려도 되고, 따로 떼서 말씀을 드려도 되는데, 제가 이 하위 항목으로 넣을까 하다가 따로 뗀 이유가 뭐냐면, 그만큼 이 희망을 간직하기가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요거를 따로 뗐습니다. 강조하는 의미에서. 여기에서는 지금 제목이 수정이 안 되어 있지만, 요 7자를 빼고 그냥 보시면 됩니다. 희망을 간직하기. 희망을 간직하기에는 제가 생각할 때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해서 생각을 해봤는데요. 첫 번째, 병 치료에 대한 희망과 믿음. 그리고 두 번째, 당사자에 대한 희망과 믿음. 이렇게 구분해 봤습니다. 각각 읽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병 치료에 대한 희망과 믿음에서 치료의 결과는 개인마다 크게 다르다. 인간은 수동적인 존재가 아니다. 병 자체가 결과를 좌우하지 않는다. 달리 말해서 당사자와 가족이 어떻게 대처하는지에 따라서 결과는 달라진다. 그 다음에 최악의 순간에도 선택 가능한 대안들이 있다. 위기가 오히려 기회가 될 수도 있다. 그래서 발병 자체가 기회일 수도 있다. 그 다음에 병을 잘 극복한 사람들이 있다. 그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그래서 당사자와 가족의 경험담, 회복 수기 같은 어느 모임이든 반드시 한 가지 이상의 모임에 가입하여 활동해야 한다. 그렇게 썼는데요. 자, 돌아가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치료의 결과는 개인마다 크게 다르다. 인간은 수동적인 존재가 아니다. 병 자체가 결과를 좌우하지 않는다. 그래서 당사자와 가족이 어떻게 대처하는지에 따라 결과는 달라진다. 자, 병이 발병을 하게 되면 초기에 대다수 가족분들이 매우 궁금해하는 게이 병의 예후가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 병이 우리 애가 지금 심한 정도인가, 남들에 비해서 가벼운 정도인가, 그리고 우리 애의 병이 이후에 계속 이 상태로 갈 건가, 더 심해질 건가, 아니면 호전이 될 건가, 낫는다면 어느 정도나 나을 거냐, 완전히 깔끔하게 나올 수 있을 것이냐 등등 이렇게 이제 궁금해 하시죠. 그래서 그런 질문들을 많이 해 오셔요. 그 다음에 진단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우울증, 조울증, 조현병 이렇게 구분을 해서 흔히들 우울증은 그래도 좀 가벼운 병이고 상대적으로 조울증은 그보다는 좀 심한 병이고 그 다음에 조현병은
많이 심한 병이고, 그래서 잘안 낫지 않겠나, 뭐또 이렇게도 생각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우울증이 오히려 경우에 따라서는 잘안 낫고 평생을 가기도 하고, 조현병이 있다 하더라도 활성기를 거치고 나서 얼마 지나서는 자신의 여러 기능 영역들이 다잘 회복되어서 10년, 20년 재발하지 않고 잘 지내기도 하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 병에 따라서 일률적으로 이야기할 수는 없어요. 뭐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 병을 지닌 채로 사회생활을 하는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느냐라고 하게 되면은 뭐 흔히들 가진 그런 고정관념처럼 우울증, 조울증, 조현병 순서일 수도 있는데, 그 자체도 하여튼 일 수도 있는데, 아무튼 한 개인 한 개인으로 보자면 많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뭐 우리가 흔히 뭐 젊은 나이에 발병했을 때보다는 나이가 들어서 발병하면 좀더 예후가 좋다라든지, 또 이전의 기능 수준이 좋았던 사람들은 예후가 좋다라든지, 그런 뭐 여러 가지들을 이야기하는데, 그런 것도 다 그런 요인들에 의해서만 이야기할 수는 없어요. 오히려 제가 볼 때는 예후에 가장 강력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은 당사자 본인이 이 병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이 병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가족이 이 병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하는, 오히려 이 병을 바라보는 관점이 가장 영향을 크게 미치는 것 같다 싶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즉, 무슨 말이냐 하면은, 이 병에 대해서 부정적이고 비관적으로 생각하면 할수록 이 병으로부터 회복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 병에 걸렸으니까 이제는 내 인생 망했다, 이제는 나는 폐인이다, 뭐 나는 영영 남들과 같이 그렇게 살 수는 없을 것이다 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비관적인 생각이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편견이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편견이 무서운 게, 우리는 이제 사회 일반인들이 조현병이나 조울증이나 이런 정신질환에 대해서 부정적인 편견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그 사회 일반인들이 그런 편견을 갖지 말고 좀 좋은 시선으로 당사자와 가족들을 바라봐 주기를 원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회 일반인들의 편견보다도 훨씬 더 무서운 게이 병에 대한 가족들의 편견, 이 병에 대한 당사자 본인의 편견이 사실은 가장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자기 편견이라 하는데, 이 병에 대한 당사자 본인의 편견이라고 하는 건, 그러니까 이 조현병, 조울증 이런 거는 정말로 이거는 나쁜 거야, 안 좋은 거야, 이거는 열등한 거야, 이건 보통 사람하고는 다른 거야 라든지, 이런 식의 시각이죠. 이렇게 이제 편견이 많은 사람들일수록 자기 병을 못 받아들여요. 절대로 나는 조현병이 아니다, 조울증이 아니다. 왜? 조현병, 조울증이라고 하는 것은 수치스러운 병이고, 이건 남들보다 못하다는 이야기고, 이건 나을 가능성이 없다는 이야기고, 이거는 뭐, 하여튼 그렇게 여러 가지 안 좋은 생각들을 다 덮어씌워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자, 이 병을 절대로 못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리고 부모님들도 마찬가지고, 이 병에 대해서 안 좋게 생각하는 분들일수록 조현병, 조울증, 이거는 정말로 나쁜 병이야, 이런 거는 이거는 이렇게 해서는 정상적인 삶이 불가능해,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일수록 완치를 시켜야 된다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구분해서 생각하는 거예요. 정상인과 비정상인, 정상인과 정신질환자, 이렇게 해서 딱 구분해서, 이게 마치 서로 뭐가 사람이 다른 것처럼 구분해서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지만, 정신병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정신병자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정신병적인 상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활성기에 들어가면 그때는 정신병적인 상태이기 때문에,
고생을 하는 것이고, 그 활성기에서 벗어나면, 그리고 이 활성기라 할지라도 하루 중에 100%가 정신병적인 상태냐? 아니에요. 하루에 활성기 상태에서도 아무리 많아야 하루에 절반이 정신병적 상태이든, 아니면 어떻든 제정신일 때도 있고 정신병적 상태일 때도 있고 이런 것이죠. 그러다가 이제 회복기에 들어가게 되면은 하루 중에 거의 대다수의 시간이 제정신인 상태고 정신병적인 상태인 시간은 정말 하루 중에 잠시 잠깐 아니면 뭐 며칠에 한번뭐 이런 식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이지 사람이 뭐 무슨 정신병자가 따로 있고 그런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런 식으로 이렇게 마치 사람이 전혀 다른 종류의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이제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죠. 그리고 이제 망상, 환청 이런 것에 대해서도 절대로 절해서는 안 돼.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일수록 이 병을 못 받아들이고 못 받아들이기 때문에 반드시 낫게 해야지 된다. 또 완치를 시켜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고, 못 받아들이기 때문에 소리 소문이 날까봐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에 입탁 다물고 절대로 표시를 안 내려 하고, 또못 받아들이니까 이런 조현병, 조울증, 자조 모임, 가족들의 모임, 이런 데는 근처에도 가지 않고, 그런 사람들하고 서로 사귀려고도 하지 않고, 또 심지어는 못 받아들이니까 조현병, 조울증이라는 말만 들어도 심장이 벌렁벌렁한다. 이러니까 이런 쪽에 정보를 애초에 접하려고 하지 않고, 그러니까 뭐 유튜브를 보더라도 이런 쪽 유튜브는 일체 안 보고, 뭐 이렇게 된다든지, 인터넷 검색을 해서 뭘 보더라도 조현병, 조울증 나오면 일체 안 본다. 테레비에 뭐 뉴스가 나온다, 뭐 뭐를 하더라도 조현병, 조울증 이야기 나오면 채널을 돌려버린다. 이렇게 못 받아들일 때 그런 현상들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알다시피 이 병이라고 하는 것도 병이라고 하는 건그 병에 대해서 알면 알수록 그 병을 치료하고 극복하기가 수월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병이 낫고 싶으면 병 자랑을 하라 하잖아요. 온 사방에 대해서 내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병 자랑을 하다 보면은 뜻하지 않게 정보도 얻게 되고 뜻하지 않게 도와주는 사람도 만나게 되고 이런다. 그래서 우리가 신체적인 질병에서는 병 자랑을 하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볼때이 정신 질환에서도 대체로 비슷해요. 온 사방에 다니면서 다 자랑하고 다닐 필요는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게 뭐 무슨 알려질까봐 겁을 절내고 할 필요도 없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일부러 이 병, 내가 이런 병이 있다, 우리 애가 이런 병이 있다 이야기할 필요는 없지만 그렇게 말을 해야 되는 장면, 말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는 말씀을 하시는 게 좋은 거죠. 그래서 이제 그리고 이 결국은 이 병이라고 하는 것, 특히나 그래서 이제 아무튼 이 병에 대해서 예후라고 하는 것은 여러 요인들이 있지만 제가 볼 때는 당사자가 이 병을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받아들이는지가 매우 중요하다. 가족이 이 병을 어떻게 대하고 어떻게 받아들이는지가 매우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방금 이제 말씀드린 이야기 편견과 관계된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 병에 대해서 긍정적인 시각을 가질수록 병 회복이 병으로부터 치료하는 게 유리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긍정적인 시각을 가질수록 병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공부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 병에서 우리가 중요한 이 병을 회복해 나가는 데에서 중요한 게 무엇이고 중요하지 않은 게 무엇인지를 구분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문제가 한 10가지가 있다 할때 10가지를 다 고치려 그러면은 힘들어요. 10가지 중에서 예를 들자면 매우 심각하게 문제가 되는 것, 우선순위 1번, 2번, 3번에서 이렇게 우선순위에서 앞서는 거를 고치고 우선순위에서 뒷순위는 있어도 그만인 건 내버려 둘 줄도 알아야지 되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이 병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긍정적으로 생각할수록 그래, 조현병, 그래서 뭐 그럴 수도 있지, 조현병, 조울증. 낫지 않으면 평생 지니고 살면 되지. 망상, 환청,
아, 망상할 수도 있고, 환청 들을 수도 있지. 그것도 뭐 괴롭기는 하지만, 또 경우에 따라서는 그대로 가지고 살 수도 있지. 이런 식으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허용적으로 생각을 할수록 대처하기가 수월해지고, 또한 그것이 완전히 뿌리 뽑히지 않는다라고 할 때, 지닌 채로 살아가기가 수월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면 부정적인 시각을 가질수록 대처가 어려워지는 거죠. 왜냐하면 아까 이야기했듯이 문제가 10가지가 있다라고 할 때, 1번부터 10번까지를 다안 되라고 하게 되면은, 이거는, 효율적으로 대처를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 다음에 자녀 증상들이 조금씩 있을 수도 있고, 또 증상은 아니라 할지라도 어떤 문제들이 좀 있을 수 있는데, 그런 문제들을 하나도 1도 없이 깨끗하게 없애야 된다라고 덤빌 것 같으면, 그것 때문에 오히려 생활에 지장이 심하고, 그것 때문에 또 다른 문제가 생기고, 이제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병에 대해서 긍정적인 시각을 갖는 게 중요한데요. 그랬을 때또 하나 잠깐 이야기를 하고 지나가야 될게 뭐냐면, 병이 낫는다는 게 뭐냐 하는 데 대한, 낫는다는 게 뭐냐 하는 이 개념이 대단히 중요해요. 자, 제가 이거 우리 당사자의 네 가지 과업에서 크게 봐서, 우리 이 병을 이겨내려고 하게 되면은 크게 봐서 하나는 병과 관련된 측면이 있고, 하나는 삶과 관련된 측면이 있다. 그래서 제가 항상 투 트랙으로 가셔야 됩니다. 병 치료는 병 치료대로 하고, 삶을 잘 살아가는 건 삶을 잘 살아가는 것대로 하고, 이렇게 두 가지를 동시에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자, 다시 환기하는 의미에서 보자면, 병 치료와 관련해서는 약물 복용을 꾸준히 하는 것, 그 다음에 증상 관리를 잘하는 것, 그래서 스트레스 관리, 증상 관리, 위기 관리,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는 이런 걸 잘하는 거, 이게 이제 병 치료와 관련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삶을 잘 살아가는 것, 그래서 선순환적인 생활 습관을 갖추는 것, 그리고 확고한 삶의 목표를 갖추는 것, 이게 당사자의 과업입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은 병을 치료해 가는 것이고, 이렇게 되라고 가족들이 뒷받침해 주는 것이고, 전문가들이 뒷받침해 주는 겁니다. 제가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제가 그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 당사자의 과업과 관련해서 우리가 낫는다는 게 뭐냐라고 할때 크게 세 가지 개념이 있습니다. 하나가 치료의 개념, 또 하나가 재활의 개념, 또 하나가 리커버리, 재기 내지는 회복의 개념, 이세 가지가 있습니다. 말씀을 드렸는데, 이 치료라고 하는 거는 주로 병의 증상을 없애는 것. 병의 증상이 생겼으니까 이게 병이니까 증상을 없애는 게 치료다라고 해서, 치료는 요 측면만을 강조해요. 병의 증상을 없애는 쪽. 그래서 주로 이제 약물 치료를 통해서 증상을 없애는 것이고, 약을 통해 증상을 억제를 하고, 그 다음에 약을 통해서 없어지지 않는 증상들에 대해서는 증상을 스스로 잘 관리하도록 하는 것이고, 이렇게 해서 이런 거를 초점을 둔게 이게 치료적 측면이고요. 그 다음에 재활이라고 하는 거는 다시 사회생활로 복귀한다라고 하는 것인데, 사회생활로 다시 복귀한다라고 하는 건딱두 가지예요. 하나는 직장, 자신의 직업을 갖고 일을 다시 하는 것. 뭐이 직업이 가능하면은 유급이어서 경제적인 수익이 창출되는 직업 일이면 좋겠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경제적인 수입이 창출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자원봉사를 한다, 뭐 또는 취미 활동으로 뭘 한다 하더라도 아무튼 뭔가 일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대인관계, 인간관계를 잘 맺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소속 집단이 있고 인간관계를 잘 맺고 살아가는 것. 요두 가지예요. 요두 가지. 그것을 우리가 이제 재활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그런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리커버리, 그러니까 재활과 재기는 전부 다 일단은 삶과 관계된 이야기인데, 그의 삶과 관계된, 그러니까 우리가 병의 측면이 있고 삶의 측면이 있다라고 할때 병의 측면을 훨씬 더 강조해서 보는 게 치료적 입장이고, 삶의 측면을 훨씬 더 강조해서 보는 것이 재활의 개념과 리커버리, 재기의
또는 회복이라고 번역하는 이 개념이거든요. 그런데, 그러니까, 이 치료적인 개념에서는 하여튼 증상만 없으면 된다. 증상만 없으면 삶은 저절로 잘 사라질 것이다. 이렇게 가정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무조건 증상을 없애야 된다. 이렇게 되고, 삶에는 별 관심을 안 기르고 증상 없애는 거에만 초점을 두는 게, 이게 이제 치료적 관점이에요. 그것에 비해서 재활 관점에서는 병의 증상을 다 없앤다 한들 무슨 소용이 있느냐. 삶에서 무너져서 직업도 없고 친구도 없고 그렇게 틀어박혀서 살것 같으면 아무 소용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자신의 직업을 가지고 의미 있는 일을 하면서 생활을 하자는 것이고, 또 그래서 그 과정에서 사람들하고 어울려서 함께 잘 살아가자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그런 이러한 일과 인간관계, 이거를 잘하는 게 중요한 것이고, 이 병이 문제가 되는 것은 그 일을 하고 인간관계를 잘 맺고 살아가려고 하는데, 거기에 자꾸만 이 병이 걸림돌이 되니까, 걸림돌이 되지 말라고, 걸림돌이 되지 않을 정도로 병을 치료하면 되는 거지. 100%까지 뿌리 뽑겠다고 해서 오히려 삶에 방해가 된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그러니까 삶을 잘 살아가는 게 중요하고, 병 치료도 그 삶을 잘 살아가는, 이때 삶을 잘 살아간다는 게 직업이 있어야 된다, 친구가 있어야 된다 라고 한다는 것이. 요게 이제 재활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상당수 가족분들도 요렇게 인식이 변해가는 거예요. 처음에 초창기 가족일 때는 처음에 발병하고 1년, 2년, 3년, 4년 정도 초기에는 무조건 병을 뿌리 뽑아야 된다. 병의 증상이 없어져야 된다. 라고 생각해 병 치료에 전념을 하는데, 병 치료에 전념을 하다가 보니까 어느 순간이니까 애가 사회적으로 낙오를 했네. 애가 학교도 안 다니고 직장도 없고 계속 백수인 상태로 수년째 지내고 있고, 언제 다시 직업을 갖게 될지가 요원하고, 뭐 그다음에 친구 관계가 없어서 완전히 혼자 고립된 생활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밖에 나갔을 때 사람들을 원만히 원활히 잘못 대하고 사람들만 만나면 긴장해서 절절매고, 이게 사회생활이 안 되네. 그래서 이제 한 4년 차, 5년 차, 뭐, 이 들어간 나중에 되면, 이제 병의 증상이 문제가 아니고, 증상은 뭐, 그 정도 뭐, 망상 좀 있거나 말거나, 환청 좀 있거나 말거나, 뭐, 있어도 자기가 혼자 스스로 잘 견디고, 잘 대처하니까, 이제는 이게 증상이 좀 남아있다 하더라도, 이제는 직업을 가지게 해야 되고, 하다못해 아르바이트라도 해야 될것 같고, 어디 소속 집단이 있어서 모임이라도 나가도록 해야 될것 같고, 대인관계에서 좀덜 긴장하고 좀잘 처신처세를 하도록 해야 될것 같고, 이렇게 이제 해서 이쪽으로 관심의 초점이 옮겨지죠. 요게 이제 요런 변화가 일어나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이 학술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제가 붙인 개념인데, 초반기 가족, 중반기 가족, 후반기 가족, 저는 이런 표현을 쓰는데, 초반기 가족들은 병 치료에 관심을 갖지만, 중반기 가족이 되게 되면 이제 병 치료보다는 재활이죠. 어떻게 직업을 갖게 할 것이냐, 어떻게 대인관계를 하게 할 것이냐, 여기에 이제 관심을 갖는데, 저는 이제 그것도 그런데 이제 후반기 가족으로 가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꼭 직업 가져야 되느냐? 꼭 대인관계 뭐 원활하게 하도록 해야 되느냐? 이제 이렇게 되죠. 후반기 가족으로 가게 되면, 직업을 갖든 갖지 않든 대인관계를 원활하게 하든 못하든 관계없이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구나. 더 중요한 게 뭐냐? 자기가 자기 자신의 삶에 만족하는가, 만족하지 못하는가. 하루하루의 생활을 즐겁게, 행복하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가, 또는 불행하게 살아가는가. 자기 스스로가 하루하루 즐겁고, 만족하고, 행복하게 하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뿌듯해하고, 자부심을 느끼고, 가치감을 느끼고, 자신은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자기 인생은 살 만한 가치가 있는 인생이라고 생각하고 사는지, 여부가 이게 훨씬 더 중요하구나. 즉, 말하자면 직업이라든지 친구 관계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행복한 거구나. 행복하게 살도록 해줘야 되겠다. 지가 행복하게 살게 해줘야 되겠다. 라고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시게 되죠. 요게 리커버리,
재기 또는 회복이라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리커버리, 재기 또는 회복이라고 하는 이 개념은 사실은 병의 증상이 남아 있느냐 없느냐고 관계없어요. 병의 증상이 상당 부분 남아 있어도 하루하루 행복하게 살수 있다는 거예요. 삶에서 직장이 있나 없나, 대인관계 소속 집단이 있나 없나하고 관계없이 하루하루를 행복하게 살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가장 중요한 목표가 하루하루를 행복하게 사는 것, 자신의 인생을 행복하게 사는 것, 행복하고 만족스럽고, 행복이라는 개념, 만족이라는 개념, 이게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그래서 후반기가 되게 되면, 이 후반기는 언제쯤 오느냐? 사람들마다 달라요. 빨리 오시는 분들은 뭐한 10년 만에도 오고, 어쩌면 뭐 벌써 한 5년 만에도 그게 더 중요하지 않겠나 생각하고, 가족분도 그렇게 노력하고, 당사자도 그렇게 노력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고, 있을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빨리는 안 와요. 일반적으로는 초반기 가족, 중반기 가족, 후반기 가족, 또는 초반기 당사자, 중반기 당사자, 후반기 당사자, 라고 이야기할 때, 일반적으로 보자면 초반기가 제가 볼때 적어도 한 2년에서 5년 정도는 가는 것 같고, 그 다음에 그 지나야 이제 중반기로 넘어가는데, 중반기가 오래 가요. 10년, 20년 가요. 그래서 가족분들이 어떻게든 환자를 다시 사회생활을 시키려고 애를 쓰죠. 당사자 본인도 다시 사회생활을 하려고 애를 쓰고, 그렇게 되는 것이고요. 그랬다가 적어도 한 10년 세월 또는 20년 세월쯤 지나서 여러 가지 실패들을 많이 경험하면서, 그러면서 리커버리를 추구하게 되죠. 요게 다 이런 거예요. 그런데 순서적으로 보자면 초반기, 중반기, 후반기 했지만, 초반기에 이 욕구가 충족이 되면,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병의 증상을 깔끔하게 없애야 되겠다 라고 해서, 뭐 어떻게 했더니 갔다가 병의 증상이 깔끔하게 없어졌다. 그래서 사회생활을 뭐 잘하게 됐다. 그러면 이런 취업이든 뭐 대인관계를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단계가 이게 없을 수 있죠. 왜냐하면 저절로 되는데. 그리고 그 다음에 또 그래서 그런데 이제 왜 이게 초반기에서 중반기로 넘어가느냐면, 이 병의 증상을 깔끔하게 없애려고 해도 깔끔하게 없어지질 않으니까 결국은 증상 좀 남아있으면 어때? 이거 가지고 계속 씨름할 게 아니라, 그게 아니라 증상이 있거나 없거나 간에 직장에 취직해서 일을 하게 해야 되겠다. 증상이 있거나 없거나 간에 사람들을 만나도록 해야 되겠다. 본인 스스로도 그렇고, 본인 스스로도 내가 일을 해야 되겠다. 내가 친구들을 좀 사귀어야 되겠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쪽으로 또 재활을 위해서 노력을 하게 되는데, 이 목표가 원활하게 잘 되면, 그래서 뭐 직장도 척 들어가서 뭐 월급도 받고 직장 일을 하고 만족스럽게 직장 일을 하고, 또 친구도 뭐 직장에서의 동료들도 친구가 되고, 또는 취미 모임 같은 데 가입해서 친구가 있고 등등. 그래서 이 일과 인간관계에서 어느 정도 기반이 갖춰지게 되면은 굳이 그 속에서 그냥 어떤 행복을 추구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리커버리로 또왜 넘어가느냐? 사실은 이 직장을 갖는다, 친구 관계를 갖는다 하는 데에서 자꾸 실패가 반복되고 원활하지 않다가 보니까 결국은 넘어가는 거예요. 넘어가서 직장이 있어야 꼭 행복한 거냐?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직장이라는 일이라고 하는 게 필수 요소냐? 라고 이제 의문을 던지는 거죠. 그 다음에 대인관계 계속해서 원활하지 않은데 이게 꼭 필수 요소냐 라고 의문을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원활히 잘안 된다 하더라도 행복하게 살수 있는 길이 있지 않느냐 라고 해서 이제 이게 리커버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순서적으로 아무튼 그렇게 가거든요. 그랬을 때 지금 이제 제가 이 이야기를 꺼낸 이유가 뭐냐 하면, 거잖아요. 희망을 간직하기 위해서. 자, 치료의 결과는 개인마다 크게 다르다. 인간은 수동적인 존재가 아니다. 병 자체가 결과를 좌우하지 않는다. 그래서 당사자와 가족이 어떻게 대처하는지에 따라 결과는 달라진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이 문제를 받아들이고 어떻게 대처하는지에 따라서 결과는 달라집니다라고 하는데, 결국은 병 치료라고 이야기했는데 치료라는 게 뭐냐?
하는 내가 뭐 어떻게 돼야 치료가 됐다라고 생각하느냐, 이것에 대한 개념이 서로 간에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도 세 가지로 제가 이야기했지만 치료의 개념이 있고 재활의 개념이 있고 리커버리의 개념이 있는데, 각각 치료의 개념, 그러니까 협의의 의미에서의 치료죠. 이게 무조건 하고 증상을 없앤다. 이 개념을 두고서 증상이 없어야 병이 나은 거다 생각할 거냐, 아니면 직장이 제대로 된 직장이 있고 제대로 된 인간관계를 할수 있어야 이게 병이 나은 거다 생각할 거냐, 아니면 그런 거에 관계없이 어찌됐건 가장 중요한 건 하루하루를 행복하게 살아가고 자신의 삶에 대해서,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만족해 할수 있느냐, 이것이 중요하다 생각할 수도 있고 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연 목표가 뭐냐에 따라서 어떻게 되는 것이 낫는 것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그 기준점에 따라서 이게 또 스스로가 평가하는 게 달라진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병 치료에 대해서 우리가 사실은 획일적으로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진단명에 따라서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뭐 무슨 빨리 발병했느니 늦게 발병했느니 뭐 또는 발병 이전의 기능 수준이 좋았느니 나빴느니 이런 것만 가지고 획일적으로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치료의 결과는 각 개인에 따라서 크게 다른데, 크게 다릅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가장 이 결과를 크게, 가장 크게 좌우하는 요소는 각각의 개인의 관점, 각각의 가족의 관점, 그러니까 각각의 개인이 이 문제를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그리고 어떻게 대처하느냐, 요것이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 귀절이요. 최악의 순간에도 선택 가능한 대안들이 있다. 위기가 오히려 기회가 될 수도 있다. 그래서 발병 자체가 기회일 수도 있다 했는데요. 이제 최악의 순간에도 선택 가능한 대안들이 있다. 자, 항상 그런 우리 당사자들도 그렇고 가족들도 그렇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 병을 쭉 치료해 가는 과정에서 보자면 이제 바닥까지 내려올 대로 내려왔다. 더 이상 내려갈 데가 없다. 이게 끝이다. 더 이상 험악해지고 더 이상 비참해질 수는 없을 것 같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데 그랬는데 또그 다음 단계가 또 있더라. 이런 걸 왕왕 경험하거든요. 이것보다 더 최악일 수는 없다 했는데 그것보다 더 최악인 경험들을 또 하고 또 하고 해도 해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는 정말 아무런 답이 없다 라고, 정말 아무런 변화가 없을 것 같은데 또 우연한 계기에 뭔가 또 변화가 시작되고 그렇거든요. 그런 이야기고요. 그다음에 위기가 오히려 기회가 될수 있다. 자, 이거하고 관련해서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조현병이 발병한다, 조울증이 발병한다는 것이 꼭히 안 좋은 일이 일어난 것이다가 아니에요. 오히려 조현병의 발병이다, 조울증의 발병이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해결책으로 등장하는 거예요. 그 전에 원래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계속 이 문제가 지금 계속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조현병이 발병한다, 조울증이 발병한다 하는 거예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망상이 등장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환청이 등장하는 거예요. 이것이 어떤 의미냐 하면, 제가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 병이 발병하는데, 이 병이 하루아침에 갑자기 발병하지 않습니다. 멀쩡하니 건강하게 잘 지내던 사람이 갑자기 발병하지 않습니다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전구기, 활성기, 회복기의 개념을 말씀드렸잖아요. 전구기라 해서 반드시 병이 본격적으로 발병하기 전에, 활성기 증상이 나타나기 전에 안 좋은 시기가 있습니다. 전구기가 있고 그 다음에 병이 본격적으로 발병합니다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이걸 비유해서 제가 비 오는 거에, 비가 오려고 하게 되면 하는데 구름이 꽉 끼고, 구름이 꽉낀 뒤에 그 다음에 비가 오는 겁니다.
이렇게 전구기 활성기의 개념을 이야기한다. 이렇게 구름이 꽉 끼는 비가 올려가는. 그러면 이 전구기는 언제부터 시작되느냐? 우리가 이제 흔히 학술적으로 이야기하는 전구기는 발병에 임박해서 오는 전구기를 흔히 이야기해요. 그러면 발병하기 한 3, 4개월 전, 발병하기 몇달 전부터를 전구기다. 또는 1, 2년 전 정도부터를 전구기다. 흔히 학술적으로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그 시기부터 시작해서 예를 들어 잠이 안 온다. 사람이 계속 뭔가 하여튼 심리적으로 계속 불안하다. 또는 짜증이 많이 난다. 뭘 한다. 뭘 한다. 등등등등. 이렇게. 그러면서 가장 임박해서 나타나는 전구기 증상들로는 감각 경험의 변화라고 해서 시각, 청각, 후각, 촉각, 미각. 우리의 오감의 경험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감각의 느낌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세상이 다르게 느껴져요. 그러니까 소리는 훨씬 더 크게 들리고, 빛은 훨씬 더 밝게 보이고, 색은 훨씬 더 진하게 보이고, 뭐, 훨씬 더 모든 사물들이 날카롭게 느껴지고, 소리도 날카롭게 느껴지고, 등등. 이런 식의 이제 감각 경험이 변화하는데, 감각 경험의 변화가 오면 발병이 임박했다 생각해야 돼요. 그 다음에 또 흔히 몸이 아픈, 몸이 계속 아픈 거로 오는 사람들도 있고, 감각 경험이 변화한다. 몸이 계속해서 아프다. 그 다음에 사람이 이제 폭력이 나오기 시작한다. 등등. 이런 것들 다 발병이 임박해서 보이는 문제들이에요. 그런데 흔히 그러니까 우리 학술적으로 보자면 전구기가 보통 한 3, 4개월 전부터 온다. 또는 뭐 길어야 한 1, 2년 전부터 온다라고 하는데 그 이전부터도 전구기가 있다는 거예요. 그 이전부터도. 그래서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미 우리가 조현병, 조울증이 발병했다라고 이야기하면 사실은 10년도 더 됐습니다. 이미 그전에부터 문제는 이미 시작됐습니다. 초등학교 다닐 때부터, 중학교 다닐 때부터 문제는 이미 시작이 됐습니다. 돌이켜서 한번 잘 점검해 보십시오.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다들 우리가 보면 사실은 사회에서, 사회생활에 적응이 안 되면서부터 문제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밖에서 다, 자, 초등학교에 입학을 했는데, 또는 초등학교 입학 전부터도 대인관계가 잘, 또래 관계가 안 될, 잘안될 수도 있고, 초등학교 입학했는데 또래 관계가 잘안될 수도 있고, 또는 초등학교 때는 또래 관계가 잘 됐는데, 중학교 가서부터 안될 수도 있고, 뭔지 모르지만, 학교 생활이 원활하지 않다. 친구 관계가 원활하지 않다. 이러면서 애들이 마음의 불안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에 가는 게 불안하고 두렵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는 가야 되고, 갔는데 그러니까 자기가 이 친구 관계가 원활하지 않은 걸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는 국리에서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그런데 이게 해결이 되면 다행이죠. 해결이 안 되고, 자기 딴은 애쓴다고 애쓰는데도 계속 친구 관계 불편하고, 딴 애들이 자기를 잘 대해주지 않고, 구박하고 등등.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왕따를 당하게 되고, 이제 이런 문제들이 벌어지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문제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이야기, 저는 항상 문제가 시작되는 것은 밖에서부터 시작이 돼요. 밖에서부터. 가정에서부터 시작되지 않아요. 밖에서 시작이 되는데, 밖에서 학교 생활에 적응을 못하고 애들이 있게 되는데, 이게 가정에 들어왔을 때에 가족들이 이걸 빨리 알아차리고, 아, 얘가 뭔가 학교 생활이 원활하지 않네. 애가 매일 학교 가는 걸 겁을 내고 절절매네. 이거 어떻게 해야지 되지? 그래서 가족들이 빨리 알아차리고, 애가 밖에서 받고 들어온 스트레스를 집에서 충분히 이야기하기 위해서 잘 풀어주고 잘 다독거려주고 그 다음에 어떻게 대처할지를 잘 서로 의논을 해줘서 코치를 해준다기보다는 지 의논을 해줘서 지 스스로가 이렇게 하면 되겠어 저렇게 하면 되겠어 해서 달리 대처하도록 해보고 이렇게 해서 아무튼 가족들이 이거 빨리 알아차리고 잘 대처를 해주면 이게 밖에서 적응이 안 됐는데 집에 들어와서 집에서 다시 기운을 받고 밖에 나가서 생활하고 대처 방법을 바꾸고 해서 뭔가 헤쳐나갈 텐데, 밖에서, 학교에서, 또는 직장에서, 밖에서 하여튼 이 문제가 생겨서 집에 왔는데, 집에서 가족들이 태무심했다. 그래서 혼자서 그냥 지방에 가서 그냥 잠만 잤다, 게임만 했다. 하여튼 이렇게 태무심했다. 그러면 이 밖에서 받은 스트레스를 집에 와서 못 풀고 다음날 또 가야 된다. 또못 풀고 또 다음날 또 가야 된다.
아무런 대책 없이 이렇게 되면서 이제 문제가 점점 심해지는 거죠. 근데 단지 이렇게 태무심한 정도면 괜찮은데 오히려 집에서 이게 이제 가중시키는 경우가 많죠. 집에서 이제 애한테 니는 왜 그러느냐라고 왜 학교 갔다 오고 나면은 방에 들어가서 누워만 있느냐 혼내고 왜 게임만 하느냐라고 혼내고 왜뭐 하느냐고 혼내고 이제 또 학교에서 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저런 일이 있어서 속상해서 집에 이야기하고 의논이라도 할라 하면은 네가 뭔가 잘못했겠지 네가 생각을 해봐라 네가 잘못 안 하면 그럴 리가 있나 이렇게 해서 오히려 지가 혼나고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또는 학교에서 자기 딴에 힘들어서 집에 왔는데 집에서 아빠는 엄마는 또 본인들의 관점에서 아무튼 뭔가 사소한 걸 자꾸 탈을 잡아서 자꾸 애를 혼내고 나무라고 지적하고 하면 애는 욕할 데가 없는 거죠. 학교에 가도 힘들고 집에 와도 힘들고 상황이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세월들을 애들이 거쳤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그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서 애들이 왕왕 자기 나름대로의 해결책, 돌파구를 찾아내는데 그게 뭐냐? 여러 가지 애들마다 다른데 가장 흔히 찾아내는 돌파구 해결책이 공부예요. 공부. 공부 잘하니까 학교에서도 애들이 자기한테 잘 대해주고 공부 잘하니까 집에서 부모도 자기한테 잘 대해주고 와, 이 공부만이 답이구나. 그래서 애들이 이미 초등학교 다닐 때부터 또는 중학교부터 또는 고등학교부터 어느 시점에선가 공부에 기를 쓰고 하기 시작해가지고 공부 잘하는 애가 되죠. 그러면 이제 부모도 그렇고 다들 공부 잘하니까 학교 생활 잘한다라고 생각하고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애들이 공부로 이제 해결책을 찾아서 공부만 잘하면 된다 했는데 이게 계속 가지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그게 공부만으로 하는 게 자기가 서울대를 그러니까 공부해서 무조건 1등을 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어느 날인가 1등을 놓쳤다. 그럼 그때부터 불안이 시작되죠. 그다음에 서울대를 가야 되겠다고 목표를 잡은 서울대를 못 간다. 의과대학을 가야 되겠다고 목표를 잡은 의과대학을 못 갔다. 재수하고 삼수하고 사수하고 그러면서 그때부터 문제가 이제 생기는 거예요. 그다음에 자기가 가려고 했던 서울대를 갔다 또는 가려고 했던 외국 대학에 유학을 갔다. 그랬는데 거기에서부터 이제 공부가 이전처럼 잘 되지 않고 거기에서 관계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다. 그러면 그때부터 또 문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공부로 승부를 보겠다라고 결정해서 공부로, 그러니까 도피처를 내지는 해결책을 공부로 잡았을 때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한계가 있다. 이게 계속해서 성공하기는 쉽지 않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순간인가 더 이상 내가 가진 이 전술 전략이 먹히지 않을 때, 더 이상 공부 잘하는 것만으로는 관계 유지가 안될 때, 관계 유지가 안 돼요. 점점 안 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초등학교 때보다는 중학교 가면 애들이 훨씬 더 영악해요. 애들이 애들을 괴롭히는 방식도 훨씬 더 은밀해지고 지능적이 되고, 중학교보다는 고등학교 가면 그게 더 심해지고, 이런 거예요. 그 다음에 대학에 가고 등, 하면, 대학에 가면 중학교나 고등학교 때보다는 애들이 덜 못됐지만 애들이 제일 못되게 구는 시절이 중학교, 고등학교 시절이에요. 그때 왕따도 심하고 한데 대학에 가면 이제 그것보다는 좀 대인관계가 좀 수월한데 대신에 뭐라고 해야 되나 그렇게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처럼 애들이 막 무리를 지어서 왕따시키고 이런 건 이제 대학에 가면 좀 덜하지만 특히 좋은 대학일수록 그런 게 덜해요. 그러니까 실력으로 승부를 하니까 그런 게 덜하지만 아무튼 대학에 가고 나서는 이제 자신의 그 어떤 목표하고 관계가 된 거죠. 그 목표가 원활히 잘 추구가 되면 괜찮은데 자신이 목표했던 것이 좌절이 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이제 관계도 흔들리고 다 흔들리는 거죠. 아무튼 이렇게 공부라고 하는 게 한때의 도피처. 한때의 해결책이 되기는 하지만 그게 영원한 해결책, 완전한 해결책이 될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어느 날인가 문제가 더 이상 감당이 안 되는 수준이 온다는 거예요. 더 이상 감당이 안 되는 수준이 왔을 때에, 그러니까 자기가 또래, 인간관계가 힘들다. 특히 제일 힘든 게 또래 관계인데, 또래 관계가 힘든 이게 더 이상 감당이 안될 때. 자기가, 그 다음 부모님과의 불편한 관계가, 자, 이게 1차적인 것과 2차적인 게 있다 했잖아요. 부모님과의 관계가 불편한 게 1차적인 게 아니에요. 항상
또래 관계가 불편한 게 1차적인 거예요. 그런데 부모님이 거기에 무심하다, 내지는 부모님의 애를 함부로 대한다의 문제가 겹쳐지면 이게 2차적인 거죠. 스트레스 원으로 따질 때 1차적인 스트레스 원은 또래 관계고 부모님과의 관계는 2차적인 스트레스 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그렇게 되다가 보면 이제 더 이상 감당이 안 되면 애들이 무너지는 거죠. 무너지면 이제 조현병이 발병한다는 것은 쉽게 표현하면 애들이 멘붕에 빠진다는 거예요. 혼란스러워진다. 더 이상 난 모르겠다. 정신이 나가버린다. 넋이 나가버린다. 판단을 못하겠다. 라고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멘붕 상태에 빠지는 게더 이상 감당이 안 돼서 멘붕 상태에 빠지는 게 제가 볼때 그게 조현병이고, 그 다음에 조울증은 뭐냐? 조울증은 위기의식을 느껴서 완전히 경주마가 옆을 딱 가리고 목표만 보고 뛰어가듯이 위기의식을 느껴서 목표를 하나 정해서 요렇게만 되면 된다. 그러면 내 문제, 인생의 모든 문제는 해결된다. 라고 해서 자신의 모든 에너지를 동원해서 자기가 쓸수 있는 모든 시간과 돈과 에너지와 모든 걸다 동원해서 자기가 생각하는 그 하나에다가 올인하는. 그게 조울증의 조증이에요. 그게. 그렇게만 되면 인생의 문제가 한 방에 해결된다 하는 그런 것이죠. 그 이야기를 하니까 로또 당첨되기를 바라는 게 생각이 방금 제가 연상이 됐네요.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그냥 쉽게 표현해서 전 재산 다 팔아가지고 로또 사는 거 하고 비슷한 거라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한 군데 올인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한 군데 올인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그게 이제 조울증이에요. 그런데 제가 이제 이 이야기를 꺼낼 때 제가 그 말을 했잖아요. 자, 발병 자체가 기회일 수도 있다. 오히려 멘붕이 오는 것, 또 조울증에 한 군데 완전히 올인하는 것, 이런 그 방식 자체가 이때까지, 자, 요 맥락을 하나를 이해를 하지, 이때까지 내가 감당할 수 없었던 일들, 감당할 수 없었기 때문에 결국은 발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 병은 행복한 사람, 발병하기 이전에 행복했던 사람한테는 절대로 오지 않는 병입니다. 이 병이 온다는 것은 인생이 불행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때 전교 1등을 했어도 불행했던 거예요. 서울대학교를 다녔어도 어디 남들이 볼때다 부러워하는 무엇을 하고 있었어도 지는 불행했던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발병한 거예요. 불행했던 거다. 남들이 다 박수쳐주는 그게 되기 위해서 뼈빠지게 애를 쓰면서 정작 지가 원하는 거는 충족되지 않아서 불행했었던 거라는 거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이 불행했던 인생에 더 이상 나는 이 인생을 감당할 수가 없어. 더 이상 나는 이 인생을 감당할 수가 없어라고 해서 제하는 이야기가 만세 불렀다는 애들이 만세 불렀다. 나는 이렇게 못 살겠다라고 만세 부른 거예요. 그게 조현병이고 조울증이에요. 조현병은 그야말로 만세를 부른 거고 멘붕이 왔으니까 정신이 나가버렸으니까 멘붕이 온 거니까 만세를 부른 거고 또는 경우에 따라 망상이다, 환청이다 이것도 전부 다 결국 마지막 남은 끈을 내 인생에 마지막 인생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 매달리는 게 요게 망상이고 환청이에요. 마지막 매달리는. 조울증도 마찬가지로 마지막 남은 힘을 동원해서 자기가 생각하는 거기에 올인하는 거죠. 해결책에. 그게 조울증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인데, 그래서 이런데, 이게 이제 때때로 이런 경우가 있어요. 병이 발병하고 나서 성격이 바뀌는 경우가 있어요. 애들이. 또는 투병 생활을 한 10년쯤 하던 끝에 애들의 성격이 바뀌는 경우가 있어요. 그전에까지는 내성적이고 소심하고 등등 이런 애들이 외향적이고 적극적으로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거는 좋아진 거예요. 좋아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왕왕 이것도 이제 생각을 좀 해볼 거리인데요. 왕왕 우리가 조현병으로 발병했었는데 5년, 10년 치료를 하다가 보니까 이전에 없던 조증 증상이 나타나서, 조울 증상이 나타나서, 조현병 진단을 받았다가 나중에 조현 정동 장애로 진단명이 바뀌는 경우가 있어요. 진단명이 바뀌는 경우도가 있는데 이것도 없던 조증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게 어쩌면은 뭔가 좋은 방향으로 변화하려고 하는 어떤 시도, 변화하는 어떤 것, 좋은 방향으로의 변화라고 볼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얼핏 들기도 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문제 대처 방법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게 맥락적으로 볼 때, 그러니까 조현병이다, 조울증이다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자기가 인생살이가 감당이 안 돼서 손을 든 면도 있지만, 나름대로 감당이 안 되는 인생살이를 감당해내고 대처하기 위해서 그 전에까지 사용하지 않던 대처 전략을 들고 나왔다라고 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 전에까지 사용하지 않았던 매우 비현실적인, 허구적인, 엉뚱한 대처 전략을 들고 나왔다, 대처하려고 이렇게 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그런 자체가 꼭히 안 좋기만 하고 나쁘기만 한 거냐? 그렇지 않다는 게그 자체가 하나의 진전일 수 있다. 진도가 나가는 것일 수 있다는 게, 문제를 자기 인생에서 풀리지 않는 문제를 풀어내기 위해서 이런저런 시도를 하는 과정에서 진도가 지금 문제를 풀어가고 있는 중에 나타나는 현상이 조현병이 발병하는 것, 망상이 생기고 환청이 생기고 그랬다가 또 다른 뭐로 바뀌어 가고 이렇게 지금 진도가 나가고 있는 거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조현병, 조울증. 이게 발병하는 것 자체가. 이렇게 되자면 제가 하는 이 이야기하고 비슷하죠. 저는 어떤 이야기를 많이 하느냐면 애들이 다들 우리 당사자들이 보면 중간에 부모 원망하고 부모님한테 욕하고 화내고 경우에 따라서는 뭐 컵을 집어 던지고 또는 좀더 난폭하게 폭력이 나오고 등등 이렇게 분노가 화를 막 표현하는 이런 것들이 나타날 때, 분노를 표현하기 시작할 때, 저는 애가 지금 좋아지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겉보기에는 애가 이전에 온순하고 욕도 안 하고, 부모한테 순종적이던 애가 욕을 하고, 화를 내고, 경우에 따라 컵을 집어 던지고, 뭐 계속 허구한 날 원망을 하고, 이렇게 겉보기에는 이게 더 나빠진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나빠진 게 아니고, 실제로는 좋아지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전에부터도, 없던 화가 생겨난 게 아니고, 사실은 화가 꽉차 있었는데, 이 애들은 워낙 비주장적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달리 말해, 착하기 때문에, 착하다는 게 달리 말하자면, 억울해도 참는다는 소리예요. 비주장적이란 소리라는 거죠. 그래서 착하기 때문에 자기가 억울해도 참고만 살았다가 드디어 난 이렇게 못 살아 라고 해서 드디어 불만을 터뜨리기 시작하는 거니까. 그래서 제가 이걸 비유하기를 고름이 찼던 고름에 이제 고름이 터져 나오는 거로 저는 비유하잖아요. 그래서 애들이 화내고 등등 하면 뭐라 하지 말고 그거를 다 쭉쭉 받아줘라. 말로 하는 건 아무 죄가 없으니까 다 말로 하는 건다 충분히 표현하게 받아줘라. 고름 쭉쭉 짜줘라. 이런 말을 하는데. 그러니까 이게 겉보기로는 폭력이 나오고, 예를 들어서 언어폭력이 나오고, 신체폭력이 나오고, 겉보기로는 애가 막 난폭해지고 하면 이게 안 좋아진 거.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흔히 병원에서는 병이 지금 심해졌다, 재발했다 해서 뭐 병원에 또 입원시키고 하죠. 그런데 실제로는 지나가는 과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화가 많은데 이 화가 속에 꽉 차있던 사람이 이 화가 풀리고 결국 비주장적인 사람이 내가 내 주장을 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내가 화가 나고 억울할 때
이거를 사실 제일 좋은 방법은 이러이러해서 제가 화가 나요. 이래이래 제가 억울해요. 저는 이래이랬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말로 편안한 음성으로 이렇게 말을 해서 상황을 시정시키는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나를 달리 대우하게 하는 이걸 해낼 수 있어야 이게 이제 주장적인 건데 이게 입꾹 다물고 회피적으로만 임하던 사람은 처음부터 이렇게 안 된단 말이에요. 그 중간에 나타나는 단계가 이제 소리 지르고 화내고 이렇게 근데 소리 지르고 화내는 게 어설프긴 하지만 일단 자기 주장의 시작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기 표현의 시작이요. 그러니까 이거 그리고 이게 꽉차 있던 화가 터져 나오는 거고 이렇게 해서 다 화를 터뜨려 내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화도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이게 지나가는 과정이다. 이때까지 골맞던 게 터져 나오는 과정이다. 그러니까 병이 낫고 있는 거다. 이렇게 저는 표현하거든요. 화를 부리는 거에 대해서. 화를 안 내던 애들이 화를 부리는 거에 대해서. 마찬가지로 생각해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전에까지는 경직되어 있던 애들이, 긴장되어 있던 애들이, 이전에 발병하기 전에 애들의 모습이 부들부들하고 융통성 있고 이러질 않아요. 이게 점점점점 밖에서 문제가 생기고 뭐하고 뭐하고 하면 애들이 점점점점 긴장이 돼요. 몸만 긴장되는 게 아니라 사고방식도 긴장되고 경직되고 모든 게 긴장되고 경직되고 마치 어떤 수학 공식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처럼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융통성 있게 움직이는 게 아니고 마치 어떤 요런 경우에는 요렇게 해야 돼. 요런 경우에는 요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해서 애들이 사회생활을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학교생활을 그렇게 하고. 요렇게 경직되어 있다가 이게 이제 뻥 하고 터지는 거죠. 그래서 조현병이 발병한다, 조울증이 발병한다 하는 것도 하나의 어떤 전체적으로 보자면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던 어떤 내 인생의 어떤 문제에서 지금 해결이 되는 쪽으로 가는 중간 단계에서 이것이 들고 터지는, 병으로 들고 터지는, 망상이 생기고, 환청이 생기고, 와야 된 언어, 와야 된 행동이 나온다, 또는 음성 증상이 나온다, 또는 조증 증상, 우울증 증상이 나온다. 중간에, 이전에 보이지 않던 모습을 보임으로써,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하나의 새로운 대처 전략이고, 이거 자체가 하나의 새로운 해결책이고, 이전에 시도하지 않았던 또 다른 방식이고, 이렇게 해서 이전에 꽉 긴장되어 있던, 그러니까 문제를 해결을 못하고 문제가 꽉 이렇게 되어 있던, 늘 반복되고 있던 이 문제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하나의 새로운 시도. 그래서 이런 시도들을 거쳐서 결국은 이꽉 해결을 못했던 문제가 결국은 해결이 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가는 게 아니냐. 이렇게 볼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을 한번 해보시라는 거예요. 발병 자체가 기회일 수 있다. 오히려 발병,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이야기하자면, 조현병이 발병했다, 조울증이 발병했다면, 일단 이렇게 받아들이시라는 게, 잘 됐다. 모르고 지나갈 뻔했다. 무슨 말이냐면, 이 애들이 절대로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애들의 삶이 불행했습니다. 그러니까 가족들도, 아, 우리 애가 불행했다는 거를, 자기가 원하지 않는 삶을 꾸역꾸역 살고 있었다는 사실을 내가 모를 뻔했었네. 차라리 이렇게 발병을 통해서, 아, 그 삶이 힘들었었다는 걸 알게 되니 다행이네. 그 삶을 손에서 놓아버리니까 다행이네. 이렇게 부모님도 생각하시면 좋고, 당사자 본인도, 아, 내가 모를 뻔했네. 내가 그렇게만 해야 된다고 그 삶을, 발병 이전에 그 삶을 내가 붙들고, 기를 쓰고 붙들고 있었는데, 내가 그게 나한테 행복한 게 아니었었네. 내가 자칫하면은 내가 그걸 정말로 내가 원하는 삶인지 알고 그걸 붙들고 살 뻔했었네? 잘 됐네? 오히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좋다는 거예요. 자,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대다수 가족들이 또 대다수 당사자가 그렇게 생각해요. 치료가 뭐냐라고 할때 처음에 빨리 모든 문제를 해결해서 발병 전에 자기가 다니던 학교로 복학하는 것, 발병 전에 자신이 가지고 있던 위치로 되돌아가는 거를 우리가 치료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물론 병이 살짝 가벼운 경우에는 금방 치료가 돼서 발병 전에 다니던 학교로 돌아가고, 발병 전에 자기가 하던 일로 돌아갔죠. 근데 이 경우에도 잘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내한테 흡족하지 않았던 면이 있기 때문에 내 인생을 어떻게 해야 될 거냐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물며 발병 전에 삶으로
되돌아가기가 어려운, 아무래도 되돌아가지질 않는 경우 같으면 더더욱 생각을 해야 되죠. 이 삶이 과연 내가 원했던 삶인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 전에까지는 다들 사회적으로 생각하는 일반적인 성공의 법칙, 그러니까 좋은 대학 공부 잘해서 좋은 대학 가서 좋은 대학 나오고 좋은 직장에 취직하고 좋은 배우자 만나서 결혼하고 등등 남들과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경쟁에서 앞서는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살아왔는데, 당사자들도 그렇고 부모님들도 그렇고. 그런데 어느 날그 삶이 더 이상 사라지지 않는, 그 삶을 살다가 중간에 궤도 이탈이 된 거예요. 그 삶에서 궤도 이탈이 되었는데, 그래서 그 삶이 더 이상 순조롭게 사라지지 않는 시점이 왔는데, 그게 이제 조현병이 발병하고 조울증이 발병하는 거잖아요. 그 시점이 왔는데, 궤도 이탈이 되었을 때 왔는데, 이 궤도 이탈이 된 데에서 다시 원궤도로 올리는 게 이게 치료냐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제 이야기인즉슨 원궤도로 올리는 건 치료가 아닙니다. 어리석은 일입니다. 궤도 이탈이 된 자체가 원래 내가 살아왔던 이 원궤도가 행복하지 않았기 때문에 궤도 이탈이 된 건데, 이거를 약 먹여가지고 원궤도로 다시 돌려놓는다라고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원궤도에서 이탈했다는 것 자체를 하나의, 아, 정말 내가 이게 행복한 삶인지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던 모양이네 라고 해서, 이게 당연시 이때까지 당연하게 생각하고 살아왔던 이 삶의 어떤 목표, 삶의 방식에 대해서 되돌아보고 점검하고 새로운 삶을 구상하는 기회로 삼아야 된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발병 자체가 기회일 수도 있다. 발병 자체를 기회로 삼아야 된다. 내 인생이 정말로 내가 원하는 인생이었는지, 정말 내가 원하는 인생은 어떤 인생인지를 생각해보는 기회로 삼아야 된다. 당사자 입장에서. 그리고 가족분들의 입장에서도 내 애한테 정말로 그 인생이 적합한 인생이었는지, 자기가 원하는 인생이었는지, 행복한 인생이었는지를 부모님 입장에서도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계기로 삼아야 된다 하는 거예요. 이 발병 자체를 그런 계기로 삼아야 된다. 그런 면에서는 이 발병 자체가 하나의 기회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무심코 지나칠 수 있었던 일에 대해서 지나치지 않고 점검해 볼수 있는 기회라고 하는 것이죠. 시간이 좀 됐는데 요 귀절까지만 설명을 드리고 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병을 잘 극복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딱. 그래서 그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제가 그런 이야기는, 이 병이 낫기 위해서는 지식이 필요한데, 그 지식 중에서 교과서적인 지식도 필요하지만 학술적인 지식, 그건 말고 또 도움이 되는, 크게 도움이 되는 지식이 바로 살아있는 삶에 관한 지식이에요. 그래서 병을 잘 극복한 사람들이 있다. 그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그래서 당사자와 가족의 경험담, 회복 수기 같은 이런 것들을 많이 읽고 접하셔야 됩니다. 이야기예요. 그게 앞에서도 다시 잠깐 보면서 말씀을 드리자면 맹이야기죠. 당사자인 네 가지 과 앞에서 우리가 흔히 책에 보면, 특히나 정신의학 교재에 보면 주로 요 이야기만 나와요. 병 관리, 약물 복용을, 약물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증상 관리, 좀더 구체적으로는 스트레스 관리, 증상 관리, 위기 관리. 요 이야기가 정신의학 교재는 주로 요 이야기만 나와요. 삶에 대한 이야기는 거의 전적으로 누락되어 있어요. 자, 이게 삶에 대한 이야기까지를 다루는 학술적인 책이 거의 없어요. 특히 우리나라에는. 외국에는 이 삶에 대해서 학술적으로 다루는 책이 뭐냐면, 앞에도 이야기했잖아요. 병 치료, 요 증상 없애는 거에만 초점을 두는 게 우리가 세라피, 치료라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삶에 초점을 두고 있는
목표가 크게 봐서 재활, rehabilitation 영어로는. 그 다음에 recovery인데, 재활, 우리나라는 아직도 재활 전문가 자체가 많지 않아요. 재활 기관 자체가 우리가 정신건강복지센터라든지 사회복귀시설이 이른바 재활을 목표로 하는 기관인데, 자,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병원에서 종사하는 인력과 정신건강복지센터 사회복귀시설에 종사하는 인력의 수가 몇대 몇쯤 될것 같은가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아마 병원에 근무하는 사람의 수가 적어도 한 30배, 40배 이상 더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 책이, 책도 그렇고 논문도 그렇고 이쪽 병을 다루는 책과 논문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이들의 재활, 그러니까 이들이 어떻게 하면 직장 생활을 잘해낼 것이냐, 직업 생활을 잘해낼 것이냐, 어떻게 하면 대인관계를 잘해낼 것이냐에 대한 책은 드물 수밖에 없죠. 이 재활에 대한 책은. 더더욱이, 리커버리에 대한 책은. 리커버리라고 하는 건, 이게 당사자 스스로가 자신의 삶에 어떻게 하면 만족하면서 행복을 느끼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갈 것이냐, 자기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만족하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만족하고 자부심을 느끼면서 살아갈 수 있을 것이냐. 요게 리커버리, 재기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쪽 책은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거의 전멸이죠. 전멸이 없어요. 저도 아직 이쪽에 대한 책을 못 써내고 있고, 이렇게 강의로 그냥 간간이 들려드리는 건데, 이게 미국 같은 경우에는 다행히 미국도 여전히 이쪽 책이 제일 많아요. 병에 대한 책이 제일 많고, 하지만 삶에 대한 이 리해빌리테이션 전문가나 기관도 꽤 있기 때문에 이 리해빌리테이션에 대한, 재활에 대한 책들이 그래도 꽤 있고, 그 다음 리커버리에 대한 책들도 꽤 있어요. 당사자들도 책을 쓰고 등등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당사자들의 회복 수기를 분석한 연구들도 많이 전문가들이 하기 때문에 우리하고는 상황이 좀 다르죠. 그래서 우리가 영어로 된 자료를 읽을 수만 있다면 지금하고 우리나라 가족분들이나 당사자분들도 인식 구조가 달라지겠죠.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뭐 아무도 다이병 치료만 이야기하지. 누가 리해빌리테이션 조금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 그다음 리커버리는 뭐 이야기하는 사람이 거의 없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그래서 시야가 제한될 수밖에 없죠. 자, 그런데 이게 이제 리커버리라고 하는 게 뭐냐? 리커버리라고 하는 이 학술적 개념은 전문가들이 어디서 딴 데서 가져온 게 아니에요. 전문가들이 당사자들의 회복 수기를 수십 편, 수백 편을 읽고 분석을 했더니, 이게 목표가 전문가들이 이야기하는 거하고 다르네. 전문가들은 병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들은 자신의 삶을 이야기하고 있네. 이런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학술적으로 정리한 개념이 리커버리고, 그원 출발점은 당사자들의 경험담이에요. 회복 수기. 그래서 그런 것이고요. 이것을 이제 회복 수기를 통해서 리커버리 연구도 하고, 그 다음에 당사자들의 인터뷰를 통해서도 이제 리커버리 연구를 해요. 그럼 리커버리를 연구할 때에는 크게 봐서 하나는 리커버리라는 개념이 뭐냐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리커버리 과정은 어떻게 되는 것이냐. 그리고 또 하나는 리커버리에 도움이 되는 요소들은 어떤 요소들이냐. 리커버리에 방해가 되는 요소들은 어떤 요소들이냐. 그래서 학자들이 이거를 연구하는 거예요. 당사자들의 회복 수기를 분석해서, 그리고 또 당사자들과의 인터뷰를 통해서. 그렇게 하는 게 리커버리에 대한 연구예요. 그러니까 이게 학자들이 이쪽 연구를 1990년대부터 이제 90년도부터 시작이 됐는데, 이쪽 계통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당사자들의 회복 수기를 읽어보고 깜짝 놀랐던 거예요. 1980년대에 미국에서 당사자들 회복 수기들을 이제 많이 써내기 시작했는데, 그거를 이제 1990년대에 들어오면서 학자들이 이제 읽어봤는데, 읽어보다가 특히나 이제 앤소니와 같은 그 유명한 재활 전문가인데, 그런 분들이 이 당사자들의 회복 수기를 읽어보고 깜짝 놀란 거예요. 전문가들은 증상을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그들의 기능, 인지 기능이니, 뭐 직업 기능이니, 그런 기능을 이야기하고 하고 있을 때, 당사자들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 그들은 그들의 삶을 이야기하고 있더라.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게 뭔지 우리가 연구를 좀 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해서 그때부터 당사자들의 회복 수기를 분석하기 시작하고 그들의 경험담을 그들을 인터뷰해서 그들의 경험담을 들어보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새로운 지식들이 밝혀지기 시작한 거예요. 당사자들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그들의 입장에서 낫는다는 것은 무엇인가? 그들의 입장에서 도움이 되는 건 어떤 게 도움이 된다고 느끼고 어떤 건 방해가 된다고 느끼는지, 낫는 과정이 어떻게 된다고 느끼는지, 그런 걸 연구하고 분석한 게 그게 리커버리 이야기예요. 그게. 그래서, 그러니까 그들의 입장에서는 병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자기 인생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사라지지 않은 거고, 인생에서 뜻하지 않은 복병을 만나서 한동안 고전을 한 것이고, 그 가운데에서 자기가 다시 일어나서 자신의 인생을 그래도 가치 있게, 의미 있게, 만족스럽게 살아보려고 애썼던 것이고, 하는 그 어떤 투쟁의 역사가 거기에 그려져 있는 것이죠. 그게 그들의 회복수기고, 그게 그들의 경험담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잘 요약 정리해 놓은 것이 리커버리라고 하는 그 학술 개념이고, 그 학술 논문들에 소개하는 것이고, 그 원재료는 바로 이 회복수기 그 자체죠. 그래서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아직 리커버리 개념이 소개가 되고 있지 않은 곳일수록, 이 가족분들도 그렇고, 당사자분들도 그렇고, 그냥 회복수기 많이 읽다가 보면 여기에서 뭔가 얻어지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회복수기 많이 읽으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과서에 쓰인 내용과는 전혀 다른 내용이 쓰여 있어요. 교과서에는 주로 병 이야기가 쓰여 있다면 회복수기에는 그들의 삶의 이야기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들의 삶의 이야기를 아는 게 중요하다. 당사자들의 삶의 이야기를 알아야 되고 가족들의 삶의 이야기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게 글로 써져 있는 게 회복수기고, 그러니까 회복수기 많이 읽으십시오. 그걸 육성으로 직접 이야기하는 게 자들의 경험담, 가족들의 경험담이잖아요. 그래서 가족 모임, 당사자 모임에 가면은 그런 이야기들을 직접 이야기로 많이 들을 수 있거든요. 이런 이야기 많이 들으셔야 됩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공부 재료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그러니까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희망이자 희망을 병, 이 병은 낫는다는 희망을 가진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근데 가족분들도 그렇고 당사자도 그렇고 특히나 가족분들의 입장에서 내가 희망이 없는데 애한테 어떻게 희망을 줄 거냐? 너 병이 낫는다는 희망을 어떻게 줄 거냐? 자, 희망이 없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희망이 없을 때는 희망을 찾아 나서야 됩니다. 희망을 찾아 나서야 됩니다. 근데 그 희망은 어디에 있느냐? 그 희망 앞서간 사람들한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병을 잘 극복한 사람들을 만나보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게 되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경험담 회복수기 많이 접하시도록 하시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어느 모임이든, 그래서 반드시 한 가지 이상의 모임에 가입하여 활동해야 됩니다. 어느 모임이든 반드시 한 가지 이상의 모임에 가입하여 활동해야 합니다. 이거는 가족분들도 가족 모임에 가입해서 활동하셔야 되고요. 우리 당사자들도 당사자 모임에 가입해서 활동하셔야지 돼요. 어떤 모임이라도 좋으니까 모임에 가입하십시오. 같은 문제를 지닌 사람들끼리 만나십시오. 앞서간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십시오. 저는 이제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죠. 근데 이제 다만 여기에서 이제 제가 느끼는 아쉬움, 안타까움 하나를 말씀드리자면, 우리나라에서 기존의 이 병을 잘 극복해내신 분들이 이 병을 극복해내는 과정에서 전문가들로부터 받을 수 있었던 도움이 약물치료, 입원치료, 이거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전문가들로 들을 수 있었던 조언이 병과 관련된 이야기가 있고 삶과 관련된 이야기가 있는데 어떻게 증상을 없앨 거냐 누를 거냐 요 이야기만 들을 수 있었지 삶을 어떻게 풍성하게 만들어 줄수 있느냐 이 이야기를 해주는 전문가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래서 그러다가 보니까 가족들이 전문가로부터 달리 어떤 큰 도움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혼자 힘으로 이겨나온 거예요. 당사자들도 전문가들로부터 어떤 큰 도움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혼자 힘으로 이겨나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 누락된 매우 중요한 게 심리상담. 심리상담을
받아서 제대로 도움, 심리 상담의 도움을 받고 병을 이겨낸 사람이 거의 없을 정도. 이건 심리 상담의 효과가 없어서가 아니라 그만큼 심리 상담이 제공이 안 됐기 때문에, 필수 치료 요소로 제공이 안 됐기 때문에 필수 치료 요소로 제공이 된 거는 약. 그리고 입원, 특히나 강제 입원. 이것이죠. 그러다가 보니까 가족 모임에 나가면 가족분들도 약하고 강제 입원의 중요성만 강조하지 다른 걸 강조 안 하는 경우가 많아요. 당사자도 약하고 입원하고만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자기가 그거를 통해서 도움을 받았으니까 그 이야기를 다른 가족들한테 해줄 수밖에 없죠. 당사자도 자기가 그걸 통해서 도움을 받았으니까 딴 사람들한테 자기가 도움을 받은 거가 그거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죠. 그러다가 보니까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원래 풍성하게 치료에 정말로 제대로 된 치료 시스템이어서 여러 가지 도움이 되는 요소가 골고루 제공이 됐으면 좋았을 것을 약하고 입원하고 두 가지만 가지고 유지를 해온 시스템이고, 지금도 이두 가지만 제공이 되고 있는 시스템이다가 보니까 병이 나은, 잘, 이 병을 잘 극복한 당사자들도, 또 자기 자녀를 이 병으로부터 잘 회복시킨 가족들도 이두 가지만을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약하고 입원 치료하고. 이것만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새롭게 이제 발병해서 대처해 나가는 가족들한테 자칫하면 협소한 방법, 자기들한테 도움이 됐던 방법이 이거라고 이거 이야기해주면 지금 막 시작하는 분들은 아, 그런가 보다 이렇게 착각하게 만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가족 모임에 나갔을 때 심지회라든지 특히 그런 쪽에 제가 볼때 아름다운 동행은 매우 보수적이에요. 매우 이두 가지만 딱 강조를 해요. 그래서 그런 어려움, 그런 제한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대로 들으시되, 아무튼 가족분들이 스스로 이 회복수기, 어디서든지 회복수기 읽으실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시중 서점에도 회복수기는 지금 좀 나와 있거든요. 서점에 있는 것들 찾아 읽으시고, 인터넷에서 검색해서 읽으시고, 회복수기 많이 읽으십시오. 저는 이제 그렇게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모임에도 많이 참석, 심지회든 어디든지 간에 가족분들의 모임에 참석하십시오. 참석하시는데 다만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들으실 때 걸러서 들으실 필요는 있습니다. 그 이야기죠. 자, 그러면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났네요. 한 5분에서 10분 쉬고 하겠습니다. 한 5분에서 10분 쉬겠습니다. 감사합니다.